네, 여러분은 앰프헤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랑하신 거예요, 지금? 네. 헤드 있다고? 네. 자랑하신 건가요? 어떤 헤드 제품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선물 받았는데요. 네. 웨이브 커스텀. 웨이브 커스텀. 국내 브랜드인데. 네네네. 거기 아주 재밌는 사이즈의 앰프 헤드를 하나 가지고. 그렇군요. 있어요. 웨이브 커스텀 기타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개인 커스텀도 하시고 이렇게 예, 제작도 하시고 해갖고 많이 네네. 쓰시더라고요. 네, 소리 네. 좋더라고요. 네, 저도 웨이브 네. 커스텀 쓰시는 이제 기타리스트 세션 분들 이제 몇 분 뵀는데, 그게 뭔가 조금 사운드가 되게 좀 진하고 좀 프라이빗하고 약간 그런 네, 어떤, 맞아요. 예, 좀 독특한 예,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많이 네.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앰프 헤드를 쓰는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런 뭐 페달 보드를 이렇게 쓴다고 해도 사실 20만 원짜리 페달이 내주는 그 질감과 1, 200만 원짜리 헤드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 캐파가 그렇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앰프 헤드가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라이브 페달 쓰면 사실 좀 이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좀 완전히 같은 레벨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앰프 헤드와 그렇죠. 스톤박스는 와, 안 되죠. 네. 사실. 그래서 그 앰프 헤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그 스톤박스 하나하나의 개개별에 약간 뭐랄까 전체적인 그런 좀 부족함의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헤드를 계속 쓰시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보드를 짜가지고 딱 그냥 꽂아놓고 쓰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좀 사운드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 영역을 잘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게 또 헤드 쓰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스톤박스 취급 안 해. 나는 그냥 헤드에 푹 꽂혀. 네네. 이게 뭐 자기의 사운드 메이킹 스타일인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야,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이런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또 하나의 영역. 헤드와 여기에 장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동시에 쓰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보드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은총 씨의 말씀처럼 은총 씨 지금 헤드를 갖고 계신데 헤드를 쓰면서 헤드 자체의 어떤 사운드의 기본기는 굉장히 좋으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보드인데 네네. 보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보드에다가 기타 인풋을 넣고 보드에서 아웃풋이 나와서 그걸 이제 앰프 헤드 인풋에다 이렇게 꼽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직렬로 연결된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 앰프 헤드의 그 프리앰프부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사운드의 메이킹이 된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앰프 헤드를 만지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운드 왜곡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샌드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저희가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앰프 헤드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로 나눠진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프리앰프는 말 그대로 뭐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 만지고 게인 올리고 뭐 하는 네. 저 앞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노브부가 전부 다 프리앰프입니다. 네. 저 프리앰프 혹은 헤드 유닛이라고 하는 저 부분을 만진 다음에 그 부분에서 사운드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사운드의 정체성을 이제 파워앰프 우리가 흔히 메인앰프라고 부르는 네. 그 파워앰프를 거쳐서 우리가 듣는 스피커로 출력이 되게 증폭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AB, 클래스 D 이런 게 이제 그 파워앰프의 증폭 방식입니다. 어떤 네. 식으로 증폭을 할 것인가. 뭐 A는 막 전류를 계속해서 막 흘려야 되고 B는 뭐 전류를 뭐 안 흘리고 막 A, B는 뭐 그거의 장점을 섞고 뭐 클래스 D는 스위칭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클래스 AB, AB와 D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워앰프의 증폭 방식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앰프 헤드들은 대부분 파워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까지 같이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앰프 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피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왜 스피커는 코드를 안 꼽아도 소리가 나느냐? 이미 파워 앰프에서 증폭을 그렇죠. 해놓은 소리를 그냥 물리적으로 받아만 네. 주는 거기 때문에 전원 구동이 필요하지 않은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캠퍼 같은 장비 있잖아요. 그렇죠. 캠퍼 같은 장비가 여러분들 고개 있어요. 파워 앰프 장착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 네, 게 있는데 논파워 그게, 파워 네, 모델 네, 그게 뭐 가격이 한 몇십만 차이가 나는데 한 60만 원 정도 차이 나나요? 5, 60만 원 정도? 꽤 차이 네, 꽤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 논파워 모델은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앰프 헤드처럼 스피커에 연결 못해요. 왜냐하면 증폭을 해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제 보통 캐논 잭으로 이렇게 양쪽 스테레오 보내갖고 하드 레코딩 그렇죠 네. 신호만 보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 세션 스튜디오 세션을 할 때 하드 레코딩으로 받게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가져가서 스피커 유닛에다가 바로 사운드를 쏴줄 수 있게끔 공연용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파워 앰프 모델을 네. 가져가서 쓰시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프리앰프, 파워 앰프, 스피커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앰프가 바로 콤보 앰프. 네. 우리가 따로 나눠 쓰는 저런 지금 마샬 저 시스템을 스택 앰프 네. 그 옆에 있는 팬더처럼 한꺼번에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콤보 앰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앰프에 보면 이제 뒤쪽에 여러분들 샌드리턴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 샌드리턴이라는 게 과연 뭐냐?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 사이에 내가 어떤 이펙터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일단 오버드라이브를 하나 놓고 오버드라이브에 인풋에다 끼우고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아웃풋에서 기타 인풋을 이렇게 꽂았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앰프 프리에 가기 전에 오버드라이브의 사운드를 먼저 거치고 그렇죠. 프리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EQ를 만져봐야 이 오버드라이브 이미 먹은 사운드에다가 그렇죠. 이제 EQ를 만지고 거기다 앰프 게인을 밟았다. 그러면 오버드라이브 다음 시그널에 앰프 게인이 들어가는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사운드를 프리앰프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운드를 넣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것까지 증폭을 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샌드리턴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샌드리턴은 파워앰프와 프리앰프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 라우팅을 만들어주는 그 저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숨겨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샌드를 통해서 사운드를 프리앰프 사운드를 보냅니다. 샌드로 이렇게 보내서 샌드에서 무언가를 받아갖고 이펙팅을 한 다음에 리턴으로 다시 그 사운드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에서 받은 사운드를 이제 파워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그널 체인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프리앰프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걸 간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샌드 리턴에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프리앰프 다 거친 다음에 샌드로 보내서 오버드라이브 외부 거 걸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만 오버드라이브를 메인에다 딱 걸었을 때만큼 격렬하게 사운드가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샌드리턴에 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간계를 그렇죠. 거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프리앰프에서 다 만져진 사운드를 가지고 가갖고 적셔서 온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굉장히 사운드가 엄청 깔끔하고 그 왜곡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샌드리턴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드를 엄청나게 잘 짜가지고 샌드리턴을 쓸 때 샌드리턴이 아니고 만약에 인풋에다 꼽는다면 이 모든 사운드들을 쫙 다 거친 다음에 그렇죠. 앰프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 앰프 헤드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앰프 헤드에 그런 또 프리앰프 물을 아무리 안 만진다고 해도 그 색채감이 입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만지게 되면 이미 다 먹은 사운드에서 또 사운드를 또 조절하게 되는 약간 이중 프리 같은 그렇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샌드리턴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샌드는 프리앰프에 나온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거기를 생략하고 얘에다가 사운드 메이킹을 다 한 다음에 여기 아웃풋을 앰프에다가 리턴에만 꽂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프리앰프가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되면은 저 앰프 헤드에 프리부는 먹통이 됩니다. 아무것도 만져도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저기에 파워 앰프만 빌리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4CM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4케이블 메서드라고 해서 4개의 케이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샌드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리뷰도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시그널 체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그 앞부분의 프리브는 주로 이제 뭐 개인 스테이지라고 해서 그 오버드라이브나 이런 좀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터들을 쓰고 샌드리턴 계열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계들을 많이 쓴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얘도 개인 그런 스테이지와 이런 공간계들이 따로 있고 저 앰프 헤드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얘의 이거 그리고 제 그거 비슷한 애들끼리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얘의 공간계, 제 공간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락보드 모듈 1이라는 패치베이를 사용을 한 페달보드를 가져온 이유가 그런 다양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이게 여기에다 잭을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구동 방식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기타 인풋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기타 네. 인풋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프리즘 1번, 그 다음에 2번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 그 다음에 3번 시케즌, 4번 볼륨 페달, 그리고 5번 폴리튠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터들만 네. 들어갔죠. 얘는 사실 어디서도 크게 상관이 네.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나오죠,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쪽으로 요 B로 나오게 돼요. 이쪽 B로 나왔어요. 그럼 이 케이블입니다. B에서 지금 1로 나가게 된 거죠. 네.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 B와 C가
이런 이렇게.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얘에서 나간 사운드가 그냥 바스 1로 옵니다. 그냥 지금 직렬인 거예요.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 4를 끼워놓으면 그냥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그렇죠.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직렬이 직렬 되는데, 패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공간계와 다이나믹 계열을 나눈 거죠. 분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1로 보내버린다. 이게 어디로 가 있느냐? 앰프로 앰프에 갔습니다. 인풋으로 갔습니다. 그럼 인풋으로 가면 이 인풋의 그 프리앰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앰프의 프리앰프를. 그러면 이 다이나믹 계열을 사용을 한 다음에 앰프의 프리브로 가서 앰프의 다이나믹 계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프의 자체 게인도 쓰실 수가 있고, 앰프의 뭐 저기 이제 이퀄라이저도 전부 다 그렇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저 앰프에서 샌드를 쏴줍니다. 그렇죠. 샌드를 쏴서 일로 들어온 거죠. 여기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리턴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 먹고 얘 먹고 얘 먹고 얘 먹고 얘 먹고 이렇게 공간계를 다 먹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쏴주는 나가야겠죠? 거죠. 이제 아웃풋을 뭔가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아웃풋을 쏴주게 되면은 이 아웃풋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앰프의 리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리턴에서 받은 신호가 저기서 증폭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 여기에 다이나믹 계열 그리고 앰프에 대해 다이나믹 계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공간계 그다음에 리턴 받아서 증폭. 이게 그렇지. 바로 포케이블 메서드. 포시엠이라고 불리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페달보드 중에서 이제 포케이블 메서드가 가능한 유일한 앰프 요 페달보드 모델이죠.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락보드 모듈 1이라는 모델 덕분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스튜디오 가서 보면은 그 옆에 무슨 구멍 엄청나게 많은 랙 하나 있고 거기에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잭이 작은 잭이 꼽혀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패치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다 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이제 순서 시그널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장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포시엠 말고도 다양하게 그냥 마음대로 구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3, 4 이렇게 직렬로 꽂아놓고 이걸 저기 리턴에다 넣는다거나 그래서 헤드를 쓰고 파워 앰프로 쓰고 아니면 얘를 그냥 다 쓰고 그냥 인풋에서 푹 꽂아하고 그냥 전체 직렬로 쓴다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취향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그 보드형 혹은 뭐 렉형 이펙터들도 중간에 이제 시그널들 멀티 이펙터 그 디지털로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 포시엠을 지원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공간계랑 다이나믹 계열을 잘라갖고 이거랑 그렇죠. 똑같이 포시엠을 할수 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락보드, 페달보드 이 회사에서 단순하게 이제 이 페달보드들을 짤때 이미 이 모듈 1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필수 구매품은 아니지만 이거의 공간을 활용을 해놓음으로써 지금 여기 제품들을 뭐 여기 있지 모듈 1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일단 모듈 1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앰프 개인을 나는 쓰고 싶어. 라는 게 사실 최고의 이제 일단 이제 포커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직렬로 써버리면은 그게 불가능하니 자 샌드 리턴으로 돌려서 그 소리를 아주 좋게 빼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 직렬로 다 때려 박아버리면은 굉장히 과부하가 일어나서 사운드가 왜곡되고 망가지는데 샌드리턴과 이 케이블 요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이 보드의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션 보드들이 처음에 버전 1이 289만 원이었는데 그때 똑같이 이거 줄리아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A3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미션 미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볼륨 페달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289만 원. 그다음에 버전 2가 나왔던 게 이게 이제 A3 스톤박스 크로스로 바뀌고 이게 지금이랑 똑같은 A3 커스텀 이 볼륨 페달로 바뀌면서 295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원래 있던 A3를 빼고 여기에는 줄리아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레드락스가 빠지고 브레이커스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레드락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역가가 세고 드라이브 개인량이 많은 그런 페달이다 보니까 이제 앰프 게인과 같이 사용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둘이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싸움이 좀덜 붙는 범용성 사운드 메이커로서의 그렇죠. 브레이커스를 여기다 장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레드락스의 사운드가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난이 라우팅도 사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패치베이도 그럼 이거를 레드락스로 바꾸셔도 사실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운드의 안정성이 좀 도움이 되는데 사운드를 그냥 되게 막 칼같이 막 진짜 쏟아내고 싶을 때는 좀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셋업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건 취향껏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요게 락보드 모듈 1 요 모델이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품이.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315만 원의 가격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션 보드 위드 모듈 1. 네, 저희가 그 V2는 그때 V1에서 이미 한줄평과 점수를 드렸었기 때문에 한줄평만 드렸었고요. V1 때 9.5, 9.5가 나왔는데 그때 은총씨가 정말 필요한 알짜배기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드 짠 당신 일하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보드처럼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일을 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샌드리턴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펙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아니 이게 둘이 앰프 게인 넣고 얘를 넣었더니 싸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체인이 두 개를 한꺼번에 뭉쳐갖고 그렇게 직렬로 이렇게 해버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의 흐름과 샌드리턴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네, 공부를 해보시면 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사운드를 지금 내고 있구나, 내 사운드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더더욱 사운드적으로 문제가 없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과 포시엠 메서드에 대한 포케이블 메서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뤄봤고 그리고 오늘 요 들어가 있는 모델들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사운드 네.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다이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가 32만 9천 원, 그리고 네. 시게즈 오버드라이브 32만 9천 원, 그리고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이 39만 8천 원, 네. 그리고 폴림은 39만 9천 원, 머큐리 7 39만 9천 원, 그리고 프리셋 스위치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가 28만 5천 원, 폴리틴 3가 16만 5천 원, 커스텀 볼륨 이게 33만 8천 원, 그리고 치옥스 파워 서플라이 DC8 들어가 있어요. 이게 23만 9천 원, 그리고 락보드 이 긱백 이펙트 케이스가 33만 9천 원, 그리고 락보드 모듈 1이 7만 7천 원, 그리고 락보드 트레이 10만 5천 원, 네, 뮤즈텍의 파워 케이블 3천 원, 그리고 에비던스의 이펙터 케이블 전부 다 합쳐서 30만 4천 원, 공임 45만 원 해서 400만 4천 원이 나왔는데 35% 할인을 적용해서 318만 3,310원, 3만 3,310원 절삭 315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요 가격으로 지금 요런 구성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사운드 모니터 시켜 드릴 예정인가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앰프 클린톤에서 봤을 때 이제 공간 개 이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근데 이제 이건 핵심은 아니고 일단은 샌드리턴 데서 앰프의 전형적인 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제 내가 앰프 개인을 사용한다. 아니면 특히 이제 뭐 마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듀얼 예를 들어서 듀얼로 이제 그 예를 들어 봤을 때 뭐 크런치 채널도 있고 리드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크런치 채널을 사용했을 때 내가 좀 어떻게 조합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그냥 차라리 그냥 앰프의 리드 게인을 그 메인으로 딱 써버리고 그냥 이제 공간계로 활용해서 톤 메이킹을 하는 방법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사실 뭐 마샬을 좀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데 요즘에 뭐 앰프 헤드를 좀 많이 쓰는 추세예요. 이게 좀 이게 UAD에서 옥스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많이 되는데 앰프 헤드를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 풀 스위치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앰프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일단 마샬 기본으로 좀 톤 체인지를 하는 다양한 루트와 그리고 팬더는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그냥 어떻게 받아주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걸로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세션 보드 MOD 모드 1 모델 실전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